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오늘 포니 언니네 집에 가서 손톱 네일을 하기로 했거든요. 포니 언니가 저랑 같이 네일 상가 오기 귀찮다고 해서 저 혼자 왔어요. 포니 언니도 오면 참 좋을 텐데 포니 언니는 귀찮다고 나를 대신 보내버리네. 포니 언니 구독자 여러분, 포니 언니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재료를 샀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포니 언니 브이로그에서 짜잔 할 겁니다. 지켜봐 주시죠. 아, 왔다 왔다 왔다. 하이. 너무 누추한 이 집에 누추한 분이 어인 일로. 안녕하세요, 소민입니다. 아, 안 누추하네. 어머, 환영 인사가 네. 등에 있는 영수증이네요. 진짜 크다. 새로운 별명이 생겼네. 큰 돌멩이 같아. 모아이 모아이. 소미가 지금 오자마자 배고프다고 막 타령을 해가지고 밥을 시켜놨습니다. 밥 먹으러 갈까요? 여기 있었네? 잠깐 소개 타임. 얘는 어떤 아이야? 얘 되게 순해. 너가 마음에 들었어. 얘 원래 손님 오면 숨거든. 어, 자기 엉덩이 보여준다는 건 마음에 든다는 거지. 아, 그러고. 내가 가깝게 앉아도 돼? 어, 비슷하게 나와 우리. 그런데 어.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다. 어, 뭐지? 너 음료수 따라 먹으라고. 숟가락은 왜? 숟가락 아, 맛있겠다. 아보카도랑. 오! 오! 이거 약간 비주얼 나쁘지 않다. 아,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보여주자. 오일 파스타요? 이건 스테이크. 아, 괜찮겠지? 좀 mashed potato and avocado and orange. Yes. 얘 누구예요? 노루. 노루? 와, 언니 근데 진짜 큰 아이들만 키웠다. 나 그건 하나. 고양이 연대 확대범. 얼마나 배고팠어 진짜 어제부터. 아,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지. 있고 진짜 지금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 아, 이건 뭐였지? 아보카도 명란 덮밥? 어, 나 이거 잘 만드는데 만들 건 없지만 이거 집에 아보카도랑 명란만 사놓고 그치. 어, 그냥 후다다닥 해먹기 좋잖아. 근데 언니가 계속 저한테 요리 잘한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집에 아까 재료가. 이거 이제 또 공감하신다? 요리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신선식품만 있어. 그리고 딱 먹을 것 많지만 사. 매일매일 마트를 가는 거죠. 진짜 신선식품이 있어? 있어, 고구마. 그건 저장식품이지. 아, 뭐 맛있어. 사실 다행이다. 아, 너가 음식 시킬 때마다 되게 걱정인 게 나한테 식사가 되게 중요한 시간이잖아. 하루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식사 시간인데. 맞아. 근데 오늘 진짜 맛있게 먹어서 좀 신기하다. 궁금하다. 아, 잘 샀네. 파츠들을 좀 많이 사봤어요. 귀엽지? 왕리본? 리본에 살짝 미쳤었나봐요. 왕리본 두 개? 세 개? 이게 지금 딱 튀잖아. 그러니까 무대할 때는 확실히 딱 보여. 이거 예쁘지? 언니 스타일이지. 와, 완전 갤럭시의 막 썬더가 막. 베이스 젤인데 색깔 잘 바르고 위에 그냥 붙였다 쫙 떼면 이게 팍. 네, 잘 모르시고 산 것 같아요. 지금 봤거든요, 제가. 칼집이 이미 있어요. 어? 오일이라고 해서 샀는데. 그리고 언니가 재료가 많다고 했는데 믿을 수 없어서 나도 이제 의심병 때문에 이것저것 좀 챙겨와봤지. 잘 챙겨왔을수록 나를 불신한다는 증거거든. 어, 정답 정답. 이것도 있어요. 파츠 붙이고 아~ 고정해서 이렇게. 미안한데 나도 있어. 아, 내게 조금 더 뭔가 좋아. 며칠 전에 네일 만들다가 실수로 이게 켜져 있었다가 내가 쳐가지고 이게 한 바퀴 빙그를 돌았거든? 다 익은 거야. 어, 이거 왜 지금 나만 찍고 있네. 아, 왜 자꾸 이게, 아, 이게 돌아간다. 내가 건드리니까. 나는 네일 팁이 여기 있습니다만 크롬아트 할 때 긴 거 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짧은 거 하는 게 나을까? 잘 모르겠어가지고 내가 긴 거지. 왜냐면 너가 이렇게 파츠도 많이 샀고 그러니까 좋아해봐 해봐야지. 짧은 게 좀 쿨한 느낌이고 긴 건 그냥 딱 화려한 느낌이야. 나도 많아 언니. 아, 구경 가야겠다 정말. 아, 와, 와. 어, 이렇게 많네? 와, 이건 같은데? 나 이거, 이거 나비도 있어. 이거 나비 쉐입으로 잘라줘야겠다. 우와 우와. 언니 이게 많아. 진짜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그 친구들 집 가서 어머 야 너 이거 이쁘다 어머 야 이거 뭐야 하면서 막 부러워하면서. 뭔지 알지? 그리고 언니가 아까 진짜 맛있는 젤리를 갖다줘가지고. 캐나다 가면은 기본적으로 다 사오는 되게 유명한 젤리인데 소미가 모르고
있다. 너무 웃긴 게 저는 아빠가 캐나다 사람이고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모르네. 이거 처음 봤어. 피나콜라다 하나만 찾고. 맞아, 우리 아까 피나콜라다 먹어보고 싶었어. 우리 내일은 안 하고 계속 오늘 먹고 나 집에 가겠다 그냥. 이건 맞지? 내가 몸에 뿌리는 피나콜라다향 미스트를 먹는 것 같은. 세수를 했어? 얼굴에 로션 다 발랐어? 그리고 파인애플 잘랐어? 손에 묻은 그 로션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 자르다가 파인애플에 묻었을 거 아니야. 그걸 먹은 느낌. 맞네. 나도 이제 여기다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꾸며보려고. 아? 이걸 셀프로 찍으면서 바르기가 상당히 어렵군. 아, 저기요. 자꾸 삥삥 돌아가네? 아, 뭐야, 내일 촬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잠깐만, 상당히 어렵네? 벌써 거의 디자인 다 끝나가고 네. 네온 그린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줬고요. 홀로그램 그린 필름? 이런 거를 붙여보려고요. 난 되게 쉬운 작업이라 난 전 그냥 파츠만 붙이면 되거든요? 난 이거 다 이렇게 라운딩해서 잘라야 돼. 그니까 이게 막 어? 애정이 없으면 못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만 말해주세요. 필름을 지금 다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완전히 노동인데 이거 거의? 이거 필름 자르는 게? 아 조금 원신 갑자기 땡기는 순간이. RPG 게임을 나는 컴퓨터로 하는 건 진짜 못해. 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진짜 못했어. 소위 하면 내가 뭐 챙겨줄 뭐 이렇게 많이 줄 게 있어? 그게 아이템을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아니거든? 아, 대신에 진짜? 꼬랩이 쩌랩을 도와줄 수 있어. 계속. 아 근데 혼자서 하면 힘든 걸. 쩌랩 되기 싫은데? 선생님 뭐 하세요? 아 제 목소리 잘 드시려나요? 아 이거 아까 했을 때 재밌었는데. 아 아까 재밌었는데. 너무 네모여서 깎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돼가요? 네 뭐라고요? 잘 돼가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윙크하고 해야지 잘 보인다고. 와 언니 근데 너무 뭐가 뭐 많이 갈리는데? 아 우리 소미가 또 무대에서 긁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처참한 현장. 넋이 나갔어. 몇 시간째 이러고 있어. 내가 제일 태어나서 잘난 걸 어떡해. 노래 진짜 띵곡이다 띵곡. 노래 진짜 너무 좋아. 헬로 응. 오야 이거 진짜 너무 빨리 퍼져갈 네 불길.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워터 데칼이야 혹시? 아 설마 혹시 귀찮은 그 귀찮은 워터 데칼인가 혹시? 그 막 같은 거 있어 비닐? 그럼 워터 데칼이야. 워터 데칼 맞지? 이거 이거. 와우. 아 붙이니까 예쁘네. 붙이니까 또 예뻐? 어. 아 또 예쁘고 난리야. 또 안 붙일 수도 없게. 진짜. 또 이렇게 피곤하네. 풀리네. 나도 아주 정리를 지금 아주 수월하게. 그 제가 은근 여러분 깔끔한 편이에요. 이러고 자체 페이드아웃. 깔끔. 이렇게 자체적으로 사라지. 깔끔합니다. 지금 무슨 그거 같아. 진품 명품. 네, 포니 씨 진품 명품 탈락. 야, 뭘 탈락이야. 내가 감동하는 사람인데. 아, 진짜 어이없네. 무조건. 아니, 무조건 자기가 주인공이다? 나는 여기 온 손님. 자기만 맨날, 아, 뭐, 아, 손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맨날 가게 주인 자기가 하고. 이래야. 아니 그게 ENFP 특징이야. 아 이해할게요. 뭐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내 이야기로 끝나. 아니 웃고 떠드는 사이 손톱 다 됐어. 아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인다. 이 광이. 오! 속도가 너무 너무 느려. 아니, 우리가. 조금 느려 속도가. 아 이게 어두운 것도 근데 솔직히 좋다. 약간 지금 굉장히 예쁘게 나. 이거 한번 대볼까? 네. 어, 괜찮은데? 귀엽네. 귀여운데? 오! 귀여워. 아, 요리하려고 하는데. 고양아. 그르릉. 여기 가만히 있어봐. 사진 찍게. 하나, 둘, 셋. 가만히 있네. 고구마가 원래 통통한 걸로 해야 되는데 좀 모양이 그러네. 에어프라이기에 200도에 30분. 응. 이렇게 유산지에 잘 나서 돌려줍니다. 에어프라이기에 이렇게 넣고 200도에 30분. 버터랑 버터를
만드실 때 미리 고구마가 에어프라이기에 있을 동안 꺼내놓으셔야 돼요. 실온에 크림화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쓸 만큼의 양만 잘라놓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서 네, 요 정도. 이 정도면 성공적으로 크림화가 됐는데? 얘를 이렇게 으깨서 꿀이랑 섞어서 허니버터를 만들 거거든요?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섞여도 돼요. 어차피 뜨거운 고구마에서 얘가 녹으니까 대충 이렇게 섞이기만 하면 됩니다. 똥띠한 고구마면 그냥 이거 반으로 갈르면 되는데 얘 좀 길잖아요. 먼저 여기 가르고 얘 잘라줄 거예요. 그다음 접시에다가 옮겨 담고 그다음에 시나몬 가루를 여기 사이에다가 좀 많이 넣어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향이 좋거든요. 엄청 풍부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 욕심을 내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준비했던 허니버터를 여기 사이에다가 사정없이 그냥 발라버려줍니다. 듬뿍듬뿍 넣어주세요. 마무리로 시나몬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샥샥샥 뿌려주면 완성인데 얘 왜 이렇게 울고 있지, 고구마가? 여기서 귀여운 표정 지어봐. 먹어봐. 이게 원래는 흐르면 안 되는 것인데 다 탈출을 했지만 되게 많이 못 먹거든, 물려서. 그래서 TV 보면서 그냥 한 입씩 끄적거리기 좋더라고.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맞아. 눈 어떠셨나요? 눈이 쑥 들어갔어요. 우리가 처음 텐션에 비해 약간... 아니, 솔직히 잠깐만. 나는 괜찮은데 너님이 좀 많이 춤췄어요, 노래 부르고. 너님이? 네. 오늘 만든 내 음방이나 무대에서 빨리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게 너무 힘들어. 본인 네일을 또 했어. 완전 못했어요. 나쁘지 않은데? 보여줄 생각 안 해. 왜냐면 못했거든. 아, 약간 손을 보라는 건지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네. 보여줄 수 없어. 이로써 오늘 약간 고생 겸 수다 겸 댄스 타임 잠깐 갖는 겸 고구마 타임과 네일 타임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난 이제 그러면 마무리로 여기를 싹 정리해야겠다. 잠깐만, 일단 인사를 하자.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뭐냐, 오늘? 여러분, 빠이! 아니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저 금요일날 노래 나옵니다. XOXO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이게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노래는 끝났지. 그치, 하지만 XOXO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굿바이!